자, 오. 부산 유출하신 각종 꼬지도 나왔습니다. 하고 막 하나 더 시키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거 살짝 업해가지고 주셨어요. 보시면 오시면 이쪽에 지하예요. 지하로 해가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. 자, 이거 주소에 지하에 들어오면 여기 바로 딱 앞에 요간판을 찾으시면 됩니다. 자, 아, 근데 이거 분위기가 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 분들 여행 오셨어요. 자, 여기 오시면은 메뉴가 한국어 메뉴로 싹 다 나와 있어요. 추천 꼬치. 요거는 이제 사장님 추천, 오마카세. 요거는, 최소 5개에서 한 10개 해가지고 좀, 선택할 수가 있고. 자, 먼저 타코와사비 나왔습니다. 선생님도 안녕하십니까. 잡사입니다. 오늘 원래 야타이를 후쿠오카 야타이로 촬영을 할까 하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야타이가 문을 안 열었어요. 그래서 오늘 여기 좀 정보를 찾아보다가 후쿠오카 아저씨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기 좀 소개한 야키토리 집을 한번 와봤거든요. 야키토리에다가 후쿠오카 맥주도 한번 부셔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자. 안녕하세요. 나와비로 고생하셨어요. 자서? 안녕하세요. 나와비로 고생하셨어요. 이게 저는 제가 오키나와에서 먹었던 오리온 맥주보다 탄산기가 좀 더 있어요. 그리고 이거는 약간 튀김 종류랑 해가지고 먹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기린 이거는 좀 부드러운 거는 오리온 맥주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고. 일단 메인 안주 나오기 전에 아까 시킨 이 타코와사비 일단 세 잔 정도는 먼저 먹어주고. 안녕하세요. 나가 가지고 있어요. 직원분 조금 놀라신 것 같아요. 사장님께서 직접 이걸 다 꼬치를 직접 다 구워주세요. 아, 꼬치가 진짜 맛이 좀 기대가 된다. 자, 우 부산 유출하신 각종 꼬지도 나왔습니다. 자, 먼저 토시살. 토시살. 자, 사자. 와. 장난 아니야, 뭔 일이야 이게? 우와, 아니 고기 굽기도 진짜 즐기지 않고 너무 딱 적당하고 그냥 꽈리고추에다가 이렇게 팥까지 같이 먹으니까 기가 막히네. 이게 다 계획대로 왔으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고.
고기 육즙도 딱 나오다가 고추랑 그 파에 새즙도 싹 섞여가지고 꽈리고추 은은한 매운맛도 싹 빠지면서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죠. 와. 안녕하세요. 아, 남아비를 보다서. 몇백급이다. 아니, 파스도 바로 튀겨주는 걸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고, 그리고 야키토리, 꼬치구이도 바로 구워서 먹는 게 최고네. 그리고 좀 딱딱한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요. 진짜 맛있죠? 응? 진짜 맛있지? 응. 이건 뭐야? 이건 당나귀. 뭐야 이건 당나귀? 아 토스트 너무 맛있어. 써먹고 싶어. 먹고 싶다. 또 구조가 또 먹자. 자 우리 와이프가 김이하고 남겨준 나에게 맛있다고 남겨줬는데 아 예 잡사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. 잡사 잡사 검색하시면 나와요. 오우야 맛있어. 하이비르스 아랫도레마 아니 구독할게요. 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혼자 여행 오신 거예요? 네. 오, 야 멋있다. 아 진짜요? 너무 추워졌네요. 아 멋있다. 옆에 저 한국 분이 2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 오빠 아 그래요? 어 20대 20대 혼자 이렇게 여행을 또 오신대요. 어. 우리가 역사적 정치적인 이야기는 별개로 이제 여행 문화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진짜 다른 별개로 좀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. 또 많은 또 일본 분들이 또 한국 여행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니까 네. 또 오면 맛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좀 여행 만족도도 높고 그리고 치안도 좋고 해가지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좀 여행도 오시고 한다니까 참고하셨다가 여러분들 또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가깝잖아요 여러분들. 그 비행기로 1시간이면 오고 그리고 또 잘 찾아보면 숙소나 이런 것도 좀 저렴한 데도 많이 있고 하니까 아, 혹시나 시간 돼가지고 좀 가까운 일본 여행 찾으신다 그러면 후쿠오카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가사 너무 맛있어. 또 우리 와이프 좀 신났습니다. 맛있어가지고. 지금 저희 장인어른이랑 같이 여행을 하는데 아들 지금 잠깐 장인어른 봐주신다고 좀 다녀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왔는데 야 좋네. 자 그리고 여기 어우 이게 계란 닭고기 완자. 계란 닭고기 완자. 오. 계란 닭고기 완자. 노른자를 또 커트해서. 즐거웠어. 아이. 사다. 닭고기 완자 이게. 오돌뼈 같은 그 부위도 싹 다져가지고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이 오돌뼈가 엄청 강한 오돌뼈 이게 들어간 게 아니라 이로 충분히 살짝 씹기 좋은 딱 그 정도 그 질감에 오돌뼈가 들어가 있어요. 와, 씹는 그 만족도도 너무 좋고 고기는 되게 또 촉촉하고 이야, 또 올라간 치즈 이것도 되게 좀 부드러운 맛도 좀 가미해주고 와 최고 진짜 이거 무조건 추천 메뉴. 아 좋았어. 자 그리고 염통
아, 이거는 좀 후추맛도 좀 많이 느껴지면서 영통은 살코기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럼도 강추.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가스든 야키토리든 무조건 바로 조리 해주는 데서 드세요. 아, 어, 아니야. 당나귀 먹어야 되는데. 당나귀 시켰지. 어, 두 개. 뭐야? 오, 야. 아스파라거스 맛있대. 뭐래? 아, 아스파라거스. 편식, 또 편식. 누가 남긴 것처럼 아스파라거스 안 먹는다. 또 편식. 그러면 돼 안 돼? 아, 너무 크였어. 나만 그리고 탔어요. 네. 아, 사장님이 돈을 우리 오키나와 이거래다. 오케이, 아, 오케이. 맞아, 오키나와에서 산 거잖아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사장. 크루도가 라스트 오더. 아, 아, 예. 여기 영업 시간 11시까지여 가지고 이제 라스트 오더 해 가지고 주문할 수 있는 거. 아니, 나 먹는다고. 이거 화면을 보여줄까? 자, 우리 와이프가 먹는다고. 그거. 그거 너무 맛있어요. 우리 토시살 한 씩 더 먹을까? 뭐? 토시살. 토시살? 되냐, 먹어보면. 아. 아이, 들어가서 들어가. 토시살. 아, 근데 오신 분들 이거 꼭 드세요. 토시살, 이거. 이거는 진짜 최고야. 진짜 최고야. 아. 되게 오빠를 맥주를 사랑하는 분으로 알겠다. 아, 그러니까. 오리온치료 입고 왔겠다. 그치. 맥주 엄청 먹었다. 그래서 사이즈 멋지게 해놨다. 이 서비스 내세. 맛있는 거 보고. 잠깐만요. 방금 막 그거 하나 더 시키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이거 살짝 업해가지고 주셨어요. 와. 이런 적은 또 처음이에요. 또 맥주를 진짜 진짜 맥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나 봐. 아, 당연하죠. 아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 오늘 또 후쿠오카까지 와서 진짜 맛있는 맥주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너무 만족해요. 아, 사이코 데스. 아우지야. 자, 저는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아,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